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보이는 바닥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저 부분이 다, 네, RGB예요. RGB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부하능 종 중에 오노바분이라는 애를 네, 소개시켜드릴 거고, 뭐 다양한 사육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RGB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그 전에 예, 초보자들도 쉽게 부화시킬 수 있는 종 중에 또 하나예요, 오노바분이. 네, 그러니까 쉽게 메이팅도 가능하고, 네, 알 부화도 쉽게 잘 되고 잘 되는 애들인데, 우선 여러 가지 RGB 잡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신 후뭐 세팅 방법이나 이것저것 저것 해서, 근데 어떤 세팅을 해도 얘네들은 RGB 잘 만들어요. 얘네들은 거의 다 벽에 붙이거나 나무에 붙이거나 붙여서 RGB를 만들어 놓고, 보통 일반적인 타란툴라처럼 알을 동그랗게 공처럼 네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말아 가지고 갖고 생긴 게 아니라 벽면에다가 붙여서 네 하는 타란툴라예요. 일반적인 거미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란툴라 중에 오노바분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붙여서 하는 종입니다. 뭐첫 번째로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적재형 케이지에 코르코버드를 네, 비스듬하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저기 보이나요?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다 RGB예요. RGB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네, 올라타 있네요. 예, 옆으로 감싸고 있죠? 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코르크보드에다 붙였어요. 코르크보드랑 바닥 부분에 붙여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네, RGB을 붙여서 네, RGB을 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체입통. 일반적인 체리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시처를 세웠어요. 나무위성 세팅으로 세워서 바닥재 그냥 기본적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보이나? 조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좀 거미줄을 거둘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보통 집에서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건 촬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보이시나요? 초점이 잡히나?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초점이 제대로 안 잡히는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약간 얘도 지금 바닥면하고 이 코르코보드의 사이에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이는 바닥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저 부분이 다, 네, RGB예요. RGB을 벽면에 붙여서 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도 네, 똑같죠? 골리앗은 시처를 눕히지 않고 네, 세워서 골리앗은 시처를 세워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했는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옆으로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네. 네, 보이시나요? 네, 바닥에 닿지 않게 얘는 지금 코르코보드 옆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RGB 부분이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놔서 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얘네들이 따로 들고 댕기지 않아서 한번 RGB을 잡으면 RGB 잡은 상태에 그 정도의 온도랑 습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추가적으로 습도를 올리거나 네, 습도가 너무 떨어지게 하거나 뭐 온도를 너무 높이거나 이래버렸을 때 잘못하면, 온도가 살짝 높으면 어차피 얘가 부하 시간이 빨라서 잘 부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높게 변화를 일으키면 잘못하면 알들이 말라버리거나 네, 너무 습도를 높이면 알들이 썩겠죠. 예, 얘네가 직접 RGB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RGB 잡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언젠간 자연부화해요. 얘네들 굳이 뜯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네, 그냥 일반적인 유리사육장이고요. 유리사육장에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육장 세팅했는데, 얘는 버러울 했어요. RGB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게 하얗게 네, 거미줄이 좀 많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거의 보통 RGB 잡은 거고요. 지금 얘도 지금 이 경사, 이 모서리를 두고 RGB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RGB 잡아서 그 위에 지금 다리 보이나요? 다리?
네, 그 위에 네,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얘네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곳, 자기가 알집을 물어도 그 알집이 잘 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잘 알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세팅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가 돌아댕겨요. 마지막으로, 네, 아크릴 사육장. 아크릴 사육장에서 지금 자연부화 많이 시키고 있죠, 저희가 그냥 판매하는 아크릴 제품들에서도 알집을 많이 잡고 있는데, 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 얘도 지금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하얀 부분 있죠? 네, 하얀 부분이 지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알집을 잡아서 그래요. 알집 안 잡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부분 알집 잡아서 얘네가 부화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오픈하면서 애들 나온 애들 개체 분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자,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준비물은 네, RGB 있는 네, 부화된 자연 부화된 오너바브 통, 그다음에 이제 앙커 성체를 옮길 조그만 피클 통, 조그맣진 않네요. 네, 조그만하죠. 네, 그리고 핀셋,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통이 세워져 있으니까 눕혀야 되는데, 물그릇이 있어요. 우선, 저기 비춰보시겠어요? 안 보여요? 네. 제 어미가 돌아댕기는데, 우선, 뚜껑에도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뚜껑에는 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엎으면 물그릇이 자빠지기 때문에, 물그릇을 우선 뺄 거예요. 이런 거뺄 때, 구조물을 뺄 때는 항상 유체들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체들이 간혹 있어서 하는데, 여기. 네, 돌아댕기고 있죠? 이제 암컷을 빼내야 돼요. 암컷을 빼내야지만, 안전하게 유체를 뺄 수가 있죠? 더 들어가 버리네요. 어딘가로 계속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우선 엎어서. 지금 보시면 유체들 여기도 있고 그죠? 지금 유체가 돼가지고 건너발라요. 지금 여기 부분이 RGB였던 부분인데 지금 애들이 안에서 꿈지락꿈지락 계속 움직이죠? 제가 이 유목이 고정이 아이 유목이 네 고정이 돼 있네요. 새끼들 막 나오네. 이쪽 구멍하고 지금 저 안쪽에 구멍 보이나요? 저 안쪽에 구멍하고 두 군데를 찢어놨어요. 두 군데 찢어서 지금 유체들이 돌아댕기고, 우선 얘 어미를 빼야 되는데, 어미가 아주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풀어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어갈게요. 나사 풀었습니다. 지금 나사 풀어서 이제 유목이 돌아댕길 수 있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돌아댕기죠? 네. 유체들은 이제 돌아댕길 수 있고, 먹이 사냥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막 돌아댕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꼭 확인을 잘 하시고 나서 빼주시고, 만약에 많이 붙어 있으면 따로 높은 통에다가 넣어서, 이런, 보세요. 이런 높은 통이나 좀 작은, 저 동그라미 담아있는 저런 통에 담아놓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고정되어 있네. 이 부분은 아마도 애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죠? 네. 지금 막 돌아댕겨요, 애들. 막 돌아댕깁니다. 어미가. 네. 오너바분 이쁘죠? 오너바분도 되게 이쁜 종 중에 하나예요. 얘를 우선 살며시 옮겨주고요. 어미만 빼면 이제 끝이에요. 어미만 빼면 이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죠?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빼면 돼요. 지금 이 부분에 애들이 부화돼서 버글버글. 버글버글은 아니네. 네, 버글버글은 아니네요. 적당히 애들 있네요. 여기 1차 RGB에 있고 2차 RGB 있네. 1차 RGB 안에도 하나가 RGB 하나 더 있었네요. 신기하게. 하나 싸고, 그 다음에 또 쌌나 봐요, 알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죽었고, 네, 거의 다 죽었고, 그 밖에 또한번더 쌌던 알집에서 애들이 부화돼서, 네, 돌아다니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생각보다는 많이 부화가 안 됐네요. 한 30마리, 40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거 다 옮기고, 네, 영상 이어갈게요. 짜잔. 네, 다 옮겼고요. 한 30, 40마리, 30마리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0, 잠시만요. 35, 49. 네, 49네요. 49마리네요. 지금 사이즈 옮기다 보니까 사이즈가 한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두배 이상 차이 날까요? 네, 퀴즈 들어가겠죠, 당연히. 왜두배 이상 차이 나는 개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네,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선착순, 요번에는 3명만 뽑을게요. 3명만 뽑아서 오늘 밥은, 예,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리고 요번에는 이벤트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거 있죠? 뭐, 아이디나 댓글, 뭐,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 빼먹고 안 하시면 무조건 열애시킵니다. 열애시키고, 네. 열애시킬 거니까 3명만 빠르게, 네, 선착순으로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see when